미국의 작가 에드가 앨런 포는 우리에겐 소설가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추리소설의 시초로 많이 알려졌는데요. 소설뿐 아니라 매우 뛰어난 시도 많이 남겨 미국에선 그의 시가 굉장히 널리 애송되기도 합니다. 네버모어라는 말을 반복하는 갈가마귀라는 시도 아주 유명하고 또 애절한 사랑시인 애너벨리도 유명하죠. 아마 문학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면 이 두 편의 시 정도는 알지 않으실까 합니다. 애너벨리는 포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시이기도 합니다. 후세에는 널리 알려진 작가가 됐지만 생전에 포는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는데요. 그러던 그에게 삶의 희망을 준 것은 사촌 여동생인 버지니아 클램이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는 10대였던 클램과 결혼을 합니다. 이 결혼은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꺾이지 않았고 클램은 포의 글쓰기를 언제나 지지하고 도와줬죠. 그가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클램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. 특히 애너벨리는 클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. 달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꿈을 꾸지 않으면 비치지 않네. 별도 내가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빛나는 눈을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네. 이처럼 멋진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? 이 시는 죽음 이후까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다짐으로 끝을 맺습니다.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,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.